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새해 인사도 좀 드리고, 또 간단한 저의 근황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밝았는데,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저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약간 슬럼프가 와서 제가 매일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했는데 한 3일 정도 제가 중단을 했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노래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은 거는 뭐 여전히 변함이 없고 늘 즐겁죠. 음악을 들으면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제 나름대로의 슬럼프.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지금 4개월이 넘었습니다. 4개월이 넘었는데, 노래가 한 500곡 정도 지금 올렸거든요. 500곡 정도 하루에 평균 한 4곡 정도 되죠. 제가 많이 부를 때는 뭐 6곡, 7곡, 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꾸준하게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천곡을 일단 올려보는 게제 목표예요. 천곡. 네, 영상을 천곡까지는 일단 올려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뭐 몸이 안 좋아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었는데 그게 지금 한두 달? 두 달 정도 됐어요. 두달 정도 됐는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는 집에 이틀 이상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밖에 바람도 좀 쐬고 이렇게 했지, 집에서만 꼭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이틀 연속. 하루 정도는 있어 본 적이 있죠. 그 정도로 저는 좀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바깥 바람을 쐬어야 되는 사람인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한 일주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코로나를 걸리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 집에 자가격리 되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그 자체보다 자가격리가 저는 무서웠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밖에 외출 안 하고 집에 있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막 조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주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만 부르면 시간 잘 가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것도 쉽지가 않죠. 뭐 그냥 막 올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500곡 정도 올렸지만 그게 다 아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조금 뭐몇번 들어본 노래, 이런 노래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제가 1000곡 올리는 게 목표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쏟는 이 에너지, 시간,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단돈 10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돈 10원도 들어오지 않는데, 천곡을 부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말 힘든 일인데, 왜 하냐? 왜 하냐?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게 많지만 가장 좋아하는 게 음악이거든요. 첫 번째 음악이거든요. 군대를 가는데 가장 군대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보통 보면은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 치킨이 먹고 싶다, 음식을 이렇게 못 먹는 거, 사회 음식을 못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예, 그런 게좀 많이 아쉽다, 불편하다. 그뭐 주위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저는 음악을 못 듣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장 힘들었어요, 군대 있을 때.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중복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뭐 내무관에서 이제 가요 탑10 이런 거 방송하면, TV에서 방송을 하면 이등병 때는 그 TV 잘못 보거든요. 그러면 고참들만 그 TV 앞에 모여 있고, 이제 밀대로 이제 이렇게 청소하면서, 메모관으로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제 힐끗힐끗 TV를 보고, 그래서 저 음악도 듣고. 음악을 제가 지금 노래를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그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고, 뭐 50년 넘게 음악과 함께 해왔는데, 총 길산이라고나 할까요? 음악의, 뭐 거창하게 말하면 좀 음악의 집대성? 집대성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자주 듣고, 즐겨 듣고, 뭐 음악은 모든 음악이 다 좋은 거니까요. 민요까지, 민요, 가곡, 동요까지 그냥 음악은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또더 좋아하는 음악은 있죠. 근데 이게 이 노래를, 이게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 최고로 많이 나오는 노래 조회수는 보면 2,50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조회수 안 나오는 거는 한 10분 정도? 기본 10명은 보는 것 같아요. 10명 보고 뭐 대충 보면 한 20 몇 분? 조금 보면 한 40 분, 50분? 뭐, 그 정도 보셨고, 조금 히트 쳤다 그러면 뭐한 200분, 300분. 대박 난 거는 뭐 2000, 이제 1000명 넘게 본 거,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최근에는 지금 시골길, 임성훈의 시골길 이후에 조회수 1000에 넘는 게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노래를 부르면 1000명 넘게 볼까? 제 나름대로 대충 감이 와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수들이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할것 같아요. 가수들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할 것인가? 물론 천곡을 부르려면 전부 다 불러야 되겠죠. 전부 다 불러야 되겠지만 제가 먼저 부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조회수를 올리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썩 선호하는 그 장르가 아니거든요. 트로트 부르면 조회수 올라갑니다. 그 미스터 트롯, 그리고 미스 트롯, 거기서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면 대부분 그 트로트가 많잖아요.
그런 노래 부르면 조회수는 기본은 나와요. 100은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트로트를, 물론 노래 좋아하지만, 트로트에 꽂혀서 정말 음악이 좋아서 그게 푹 빠지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별로 없었고, 주로 뭐 발라드, 락 발라드, 뭐 이런 계통이다 보니까 조회수가 잘안 나와요. 조회수가.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요. 트롯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적절히 조화롭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11분이 됐네요.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백수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입도 없고, 그래서 뭐 외출도 잘안 하고 있습니다. 긴축 운영. 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일단 몸을 완쾌시켜야 되니까, 어지럼증만 완전히 없어지면 빨리 또 뭐라도 해야 되겠죠.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